렛츠고! 거상 탐험대! 기업가 정신하면 왜 외국 CEO밖에 떠오르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착안해서요. 우리 역사 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실현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렛츠고 거상 탐험대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. 스티브 잡스, 빌 게이츠. 기업가 정신하면 이 사람만 떠오르나요? 노노! 우리의 영웅 문익정, 이순신, 정주영, 최준. 이 사람들도 기업가 정신. 앙트십! 앙! 네, 저희 교육 대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영상과 게임을 통하여 쉽게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. 1차 시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. 2차 시부터 5차 시까지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기업가 정신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6차 시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기업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. 저희가 생각한 기업가 정신 역량은요. 문익점을 통해서는 창의, 이순신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, 최준을 통해서는 소통, 정주영을 통해서는 도전이라는 역량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.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